이 사람을 만나서 연합을 맺게 된 전봉주는요, 못다한 거사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수도로 가는 거. 수도로 간다. 네, 맞습니다. 원래 고분 옥민 봉계의 계획대로 조선 조정 뒤엎고 중앙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한양으로 나서기로 했던 것이죠. 바로 동학 농민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와. 자, 그로부터 얼마 후 1894년 3월 이 전봉주 주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봉주가 뜻을 함께하기로 했던 4천여 명의 농민들이었죠. 우와, 엄청난 인원들이죠. 우와. 자, 그들은요 전봉주를 총대장으로 추대하고요 하나의 조직 체계를 만듭니다. 본격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춘 조직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까지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으켰던 그 봉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동학농민군, 역사적인 동학농민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조선 조정을 향한 선전포고와 함께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윤다임 비람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이야.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백성을 편안케 하겠다. 자, 이 보국안민은요 동학의 대표적인 구호이자 한마디로 지금 부정부패로 붕괴하는 조선 조정을 동학의 힘으로 구해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 확인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한양을 가려면요 먼저 장악해야 될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도의 중심 전주였습니다. 아, 전주성. 자, 시작은요 4천여 명이었는데 만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기세등등하게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지금 동학 농민군이 막 결집해서 막 군사 훈련하고 지금 출발해서 지금 전주로 오고 있답니다. 이거 조선 조정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죠. 아, 당연히 알죠.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 전주성이 함락당하기 전에 동학 농민군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1천여 명의 전주 관군을 출병시킵니다. 전주 관군의 숫자는 천여 명. 반면 동학 농민군의 숫자는 만여 명. 동학 농민군과 전주 관군의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요. 전주성을 향하던 이 동학 농민군이 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호호 그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이 어딘가로 사라지고요 전주를 거의 코앞에 두고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후퇴? 왜죠? 자, 이걸 놓칠 리 없는 전주의 관군 기세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4월 6일 동학농민군과 관군들은 마주칩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 황토현 고개의 가장 높은 고갱마루까지 후퇴를 합니다. 기세가 막 등등해진 이 전주 관군들은요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쁜 이 동학농민군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심지어는요 소를 잡고 춤판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 잠들기까지 합니다. 완전 무시를 했네요. 그렇죠. 근데 농민군들 전투 경험 없으니까 도망도 갔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총? 네. 우와. 그들의 정체는 바로 동학 농민군이었습니다. 이야. 동학 농민군이 총칼과 축창을 들고 관군을 향해 돌진해옵니다. 와. 1천여 명의 전주관군은요 속수무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와. 아니 근데 그래서 도망가고 네. 있었고 지금 겁먹어가지고 지금 전주에서 지금 제일 좀 밑에 내려왔는데 거의.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건요 조선관군들의 방심을 역이용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유인작전이었던 겁니다.